원래는 선정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어떤 당연하죠. 이유가 있어 선정을 했겠구만요. 척하면 딱 보이죠. 새만금에서 네. 뭔가 자기가 이제 호남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 뭔가를 갖다가 해줬다고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마침 이잼버리가 열린다네. 어. 어떤 쉐리가 이제 새만금이라고 정했는지 진짜... 아유. 음. 아니 좋은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무등산으로도 해 되고 뭐, 무주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이런 여름에 무주는 진짜 천국이에요. 그렇죠. 해안가 정도라도 세만 금도 해안가로 네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 아니에요. 어. 다 완전 히 간척을 해가지고 음. 바닷가지 가려면 굉장히 멀고 음. 그 사진을 갖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치 무슨 포로 수용소처럼 어, 허허벌판에 <laughs> 텐트가 다... 허허벌판에 텐트들이 쫙 있어요. 어. 레알입니다. 레알. 물론 음, 어, 젠볼이 어. 세계대회를 할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음. 저런 넓은 공터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만 음. 그게 날씨나 그런 음. 조건들에 따라서 좀 달라야죠. 그렇죠. 새만금 갯벌은 지금 음. 어, 태양광 발전소의 최적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아, 네. 그 정도로 네. 햇볕이 셉니다. 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어. 어, 나무도 그렇겠구만요. 뭐 그럼요. 네. 지금 그런 곳을, 음. 우리 초등 저, 청소년들이 가서, 400명이 지금 오율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집단 탈진을 83명이 하고, 네. 개막식 중에만, 네. 지금 그래서 행사 관계자들이 지금 사고나지 않으니까 초비상인데, 본인은 저희가 지, 가지고 저렇게 즐거워요. 해맑게 예. 즐겁게. 네. 즐거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한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모든 걸다 떠나서 너무 즐거울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예. 진짜로 그런 모습을 여러 한동안 보였었고, 예. 지금도 그 연장선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일단 즐거워요. 근데 놀이죠. 권력놀이. 아 허벌판에다가 포로 수용소 같네요. 진짜, 느낌? 난 딱, 아, 느낌 딱 떠올랐던 게 포르수용소, 난민수용소 같았어요. 아, 난민수용소.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조롱당하게딱 좋아요. 아... 저 보십시오. 텐트 부스에 전기도 안 들어온답니다. 어... 선풍기도 못 틀어요. 어... <laughs> 그래요? 예! 그럼 저 부채질 하면서 저걸 견뎌야 돼요? 예! 와, 선풍기나, 어,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샤워실은 30년 전에 군대 훈련소 수준이랍니다. 아 불만이 많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외국 사람들의 당연히 불. 아, 나는 진짜 에. 너무 쪽팔려서 제가 예전에 보이스카우스를 했었거든요. 아 네. 저거 그때 수준이에요. 음. 저희 그때 이제와 생각하면은 참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정말 그랬지만 너무 너무 고생했거든요. 진짜 음. 이제와 생각하면 죽어도 그런.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산으로 갔었는데요. 아니, 저렇게 <laughs> 많이 모인다고 해서 <laughs> 어, 어, 저한테... 그 운동장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와, 자고 일어나다 아침에, 네. 아침에 저절로 눈이 깨져요. 어.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그렇죠. 그리고 음. 학교 운동장이니까 음. 수도가까지는 엄청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좌우라는 네. 걸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음. 음. 차라리... 부모님들까지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어, 차라리 신병훈 련소에서저거보다 나은데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어쨌든 저런 상황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관심 사항이나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 없죠. 자기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거에서만 지금 관심이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지금 해피데이님께서 96년도 고성 아테잼벌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너무 열악했었다고. 그런데 음, 음. 96년보다 더 열악하다는 거죠. 음. 저걸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개막식 참석한다고 하니까 또 의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더 개고생했겠죠. 그러니까 네. 개막식에 탈진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저런 데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민폐체 저런 게, 진짜. 아, 전 걱정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재밌어서 가야 됐을까요? 자기가 겁니다. 재밌으면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 가야 됩니다. 네. 아무리 권위주의자라고 해도 진짜 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인데, 본인은 나라를 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네. 뭐, 짧게 휴가를 갔다 온다더니 6박 7일이에요. 어. 짧게가 6박 7일입니다. 음. 길게 갔으면, 어, 얼, 마를 갔다 올까요? 한, 한달 살이 하고 올까요? 뭐, 한몇 개월씩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노는데. 평상시 항상 노는데. 근데 경로에 지쳐가지고 네. 쉬어야 된대요. 아, 네. 진짜. 그러고 가서 또 전북에서는 기업인들도 만나고 막 그랬던데요. 해, 해물탕도 먹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격려는 해야 되는 거죠. 뭔가 네. 일을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음. 휴가를 짧게 갔다 온다고 했는데 6박 7일을 갖다 고집한 거죠. 누군가가. 음. 그러니까. 그 휴가 기간에 뭐라도 조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잼버리도렇고 어. 저기 전북 기, 기업인들도 만난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는 해물탕 처먹고 여기서는 왕노릇 타고 경무에 시달렸다니까 제패치한 분이 음. 너처럼 일하라는 새끼는 우리 집 강아지밖에 없어. 그런데 <laughs> 네. <laughs> 경무에 시달려서 술을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힘든가봐. 아. 약간 이제 해장을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 휴가를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찰과, 네. 어, 그, 경청의 시간을 갖겠, 다 아, 숙고와, 그랬어. 숙고와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 어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숙치와 어, 어, 망청의 시간을 갖겠다 <laughs> 이렇게 믿고더라고요. 네. 네. 음, 숙치와 망청의 시간. 뭐 휴가를 다른 사람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김건희 얘기를 경청하겠다 뜻인가요? 그렇겠죠. 6박 7일 동안. 네. 음. 그러면서 도서 목록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안 읽을 거니까. 뭐안 읽어도 공개할 수는 있죠. 주변에서, 대통령실에서. 아. 대통령께서 이렇게 훌륭한 걸 읽는다 이런 차원에서 공개할 수는 있거든요. 공개했다고 물어보면 나중에 작살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공개를 할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안 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히틀러 책 같은 거 들고 와지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히틀러의 나의 전 책. 뭐, 네, 음. 자서전 이런 거. <laughs> 자, 진짜 골 때린 또 휴가를 떠나면서 휴가를 해외로 가지 않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래요. 오, 국내 소비를. 오, 엄청 먹을 모양이네. 네. 근데 간 곳이 저도예요. 선이 <laughs> 좀도 <편의점도>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저도. 아, 그럼 뭐 비싼 거 어떻게 싫어서 배로 실어 날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그게 내수 진작인가요? 아. 뭐 이제 비싼 거 사치품 그런 것들을 이제 진작해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도로 들어가는 꼴도 진짜 네. 참 정말 왕이 되고 싶었구나. 음. 그 저도가 박정희가 만든 휴가지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예, 그게 뭐 돼지 저작가, 멧돼지 저작가, 뭐 그렇잖아요. 아, 그, 그런가요? 저작? <laughs> <젖장? 웃음> 물론 저하면 멧돼지가 생각나긴 하는데 아, 그거 닮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섬이 아, 그래서 관상대로 갔구나, 자기가. 음. 근데 어쨌든 그 저도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 박근혜, 이제 박근혜 씨죠. 박근혜 네. 씨가 네. 거기 저도에 가서 뭘 적는 거. 아, 조개 적는 것이거기 거기. 아, 거기가 저도군요. 저도. 어릴 적 그...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여기 어... 왔던 기억, 뭐 있지라 하면서. 아... 그 저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저도에 지금 저렇게 갑니다. 저, 저도. 어, 어, 저, 저도에. 어. 저기, 진짜 거의, 자영업자들이 별로 없어요, 저기에. 그러니까 내수를 진작하러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음.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본인이요. 본인이. 어.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실에서 했던 얘기예요. 실. 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전달한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잖아요. 예. 입만 열면 어, 이상한 소리 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욕먹을 소리를. 예. 대통령실도 참 고독스러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예. 전달해놓고 보면 욕 먹으니까. 그러니까 짧게 갔다 오겠다. 음, 6박7일 음. 내수 진작하겠다. <laughs> 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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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진작하겠다고 하면은 가야 될 곳이 뭐 제주도를 간다는 거. 지금 제주도가 경기가 굉장히 안 아, 좋거든요. 예. 일본한테 손님을 다 뺏겼어요. 아. 일본 가는 그. 어, 비행기 표가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막 나옵니다. 음. 그리고 제, 제주도가 조금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 물가는 비싸, 올랐죠. 비싸다는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예. 비싸긴 비싸요. 제주도 예. 가보면 은 예. 비싸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그 제주도의 그 비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도지사했던 전에 도지사했던 음. 원인용 장관은 못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5등봉에 음. 그 땅값만 올리기 위해 노력했죠. 네. 물가가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들을 갖다 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면은 음. 실질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네. 관광, 그, 하는 분들에게 상품권을 갖다 지급한다거나 이러면 물가가 진작이 되잖아요. 음. 그런 건안 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정충기 님이 저도 갔다 오면 암컷 수컷 동물 같죠예 <laughs> 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계십니다 <laughs> 참.